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이. 저는 앤젤라입니다. 이번 주제는 이제 호텔에서 영어로 말하기 기본 다섯 가지인데요. 호텔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거죠. 1번, 체크인 하고 싶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I'd like to check in, please. I'd like to check in, please. 만약에 예약을 안 하셨다면, Do you have any rooms available? 또 가능합니다. 2번, 만약 예약을 했는데, 원베드에서 투베드로 좀 변경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Could we change our room? Or is it possible to change our room? We need two beds. 만약에 바다 전망을 원하시면 투배 대신에 seaside view, 금연병을 원하시면 non-smoking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죠. 조식은 무료로 제공이 되나요?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s breakfast included? 아니면 더 간단하게 Is breakfast free? 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 관광지까지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나요? 영어는 어떻게 되나요? Is there a shuttle bus to Magic Kingdom? 네, 운영한다면 시간을 물어볼 때 What time does it arrive? 어디서 기다리나요? 뭐 물어볼 때는 Where should we wait? 하시면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젤라 어떻게 되나요? What time is check-in? What time is check-out? 만약에 체크아웃을 좀 당기시고 싶으시면 Is early check-in possible? 이라고 간단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호텔에 쓸수 있는 표현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Please subscribe. See See you you next next time.